제가 옛날에 자살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왜? 나는 너무너무 잘난 놈인 줄 알았더니 서울 와서 보니까 잘난 놈이 나보다 잘난 놈이 많이 있어. 그러고 보니까 아, 나는 뭐 잘난 거 별로 없구나. 그러면 살아서 뭐 하냐. 이제 이렇게 됐다. 살아서 뭐 하냐. 사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살지? 그래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살지? 어느 날 밤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나를 임신하게 됐어. 뭐 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임신한지 안 한지도 뭐예요? 몰랐고. 그래서 내가 임신돼서 태어났다. 자, 그래가지고 먹고 자고 놀고 또 먹고 자고 깨가지고 또 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일하고 그리고 또 자고 먹고 또 일하고 그래가지고 서서히 늙어 가다가 나이가 들면 병들어서 죽으면 뭐 돼요? 본래 흙이니까. 네, 본래 흙으로 돌아가. 그러네, 뭐. 자, 그거, 여러분,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 속에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진실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제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다. 그 무슨 말이야? 사실이면 진실일 거고 진실이면 사실이지. 그럼 뭐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다고 그럴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실과 진실이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아시겠죠? 그 때문에 뭐 죽어도 되겠다는 결론이 나요. 왜? 사람이 먹고 자고 싸고 또 먹고 자고 싸고 또 일하다가 늙으면 병들어서 죽어서 흙돼버리는 거 사실이야. 그런 것을 뭐 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불러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진짜 그 사실로만 우리가 산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네, 뜻이 없어요. 그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의미에 반응하는데, 의미 없으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러면 사나 죽으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저는 그런 결론을 사실적 결론이라고 불러요. 사실에 입각한 결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저 자신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의미가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그게 이제 사실에 입각한 결론이에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사실에 내가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내가 죽을 뻔 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자살할 뻔 했어요. 그러다가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예, 이제 보류해가지고, 이제, 참, 아, 그때 안 죽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왜? 그때 내가 생각한, 그때 의과대학에 들어간 이상구가 한 생각은 인생을 사실로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 오기 바로 며칠 전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독감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니까 뭐예요? 죽기가 싫어져. 이게 이 이상구라는 인간이 뭐 이래 싶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밖에 안 되냐? 내가 다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죽음을 결심했는데, 아니, 독감에 걸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가 싫어. 이게 뭐 이런 놈이야? 얘 생각을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아하. 얘를 믿을 수가 없구나. 왜? 분명히 내가 사실대로만 따지면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뭐, 살아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뭐. 그런데 왜 살고 싶다는 그런 삶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자신에게 혼란, 혼란을 느꼈어. 아, 얘는 생각의 기준이 변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내가 나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자살을 보류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는 우리 인생이란 것은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흑된다. 이것밖에 없다는 것밖에 모르겠어. 그 이상의 무언가 또 있는가.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늙어서 죽으면 흑돼버린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뭐예요? 사실이야. 부인할 수도 없어. 그런데 인생에 그 사실 이상의 무언가 있을까? 왜 내가 독감에 탁 걸리니까, 아, 이거 죽으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어떻게, 근거도 없어. 그렇죠? 이거는 어디서 오는 그런 생각일까? 아.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이제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상하게 독감에 걸리니까 살고 싶다.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생에 대한 욕구예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그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죽고 싶다보다 더 강해. 막 살고 싶어. 자,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상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상구가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근거도 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상구가 있어. 완전히 두 상반되는 나가 있어. 옛날에 제가 미국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바다가 보이는 멋있는 집에서 마당에는 수영장이 있고 정원이 있고 차고에는 벤츠가 두 대가 있고 뭐 호화롭게 살았죠. 그러고 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나하고 술 같이 먹고 아주 친하게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우리 집에.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어렸어. 근데 이 친구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담배 연기가 싫어요. 싫고 또 담배란 게 그게 나쁜 거니까 우리 애들이 또 이 담배 연기 마시고 그럼 그래서 제가 이제 담배가 나쁘니까 끊으라고. 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최근에 이 현대의학에서 담배 피해가 엄청 크다는 사실이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으니까 이제 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친구로서 충고를 했죠. 그러니 친구가 한숨을 푹 쉬더니 아주 뭐요? 기분 나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더니 담배를 꺼내. 그래서 이제 탁 라이터로 한 모금 들이쉬더니 제 얼굴에다 대놓고 그래서 야 이마 왜래 하니까 친구가 탁 정색을 하고 심각하게. 상구야, 내가 한국서 언니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잔소리 들으러 온 줄 아냐? 이왕이면 좀 기분 좋은 소리 하고 우리 기쁜 시간, 좋은 시간 보내자.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상구야, 제발 담배 끊으란 소리 하지 마라. 지금부터. 왜?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못 산다. 이 담배가 나의 삶의 낙이다. 담배 끊으면 이게 무슨 낙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해서 하시더니 그래서 나도 담배가 내 몸에 나쁜 줄 잘 아는데 나는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잔소리했어. 앞으로 안 할게. 그래. 우리 재밌게 지내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제, 담배 한 개를 다 태웠어요. 다 태우고 난 뒤에 그 꽁초를 이제 젖들이 대고 끄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이 녀석이 끄면서 혼잣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끊기는 꺼내야 되는데. 끊기는 꺼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 속에도 담배 없으면 못 사는 나가 있고 끊기는 뭐예요? 끊고 싶은 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뉴스타트를 해서 낫고 싶은 나도 있고. 그 또 한편은 뭐예요? 에이, 마. 그 이 두 나가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친구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라고 말했고, 또 담배 꽁초를 끄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어느 쪽이 진실이에요? 끊어야 되는 데가 진실이에요. 그러면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뭐예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야. 왜? 어느 쪽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내 몸을 해치는 것을 진실이라 할 수는 없어. 내가 자꾸 담배를 없으면 못 산다고 담배를 계속 피우고 그래서 내가 나 병 걸리고 그게 무슨 진실이야? 그렇죠? 그래서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뭐예요? 사실이에요. 왜? 실제로 담배 없이는 못 사니까 사실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꽁초를 탁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우리 마음 속에도 진실과 사실이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깊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거는 실제로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뉴스타트를 통해서 이제 배운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어요. 담배 없이는 못 산다라는 생각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왜? 나한테 해로워. 내 건강을 자꾸 나쁘게 만들어, 망가뜨려. 그 부정적이지.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내 유전자를 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네? 그게 잡신놈들이,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나의 상태는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틀림없이 나빠져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게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그런 생각은 그래서 나는 담배 절대 안 끊을 거야. 그거는 다 누구의 소리,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악령의 소리야. 그런데 친구가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넌 그거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그게 정신님의 목소리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끊어야지. 그 하나님의 나지막하고 조용한 음성을 그 친구가 들은 거예요.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 친구가 그 순간에 뭐 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목소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장래가 결정되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다음날 뭐라 그러냐면, 야, 상구야, 이번 주말에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캘리포니아에는 집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려면 한 6시간, 7시간 운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담배 연기가 참 싫어요. 싫어가지고. 그 라스베가스 가면 도박장에 자욱한 게 뭐예요? 전부 담배 연기. 그리고 막 사람 시끄럽고 막 와글와글와글 하고 막 그리고 잭팟이 또 터지면 막 와! 막 난리를 치고 막 예, 막 정신없어? 그 저는 솔직히 말해서 라스베가스가 질색이야. 근데 이제 저는 이 친구가 오래간만에 참 왔으니까, 라스베가스 같은 데를 그냥 구경시켜주고 보낸다는 것은 별로 이 친구의 그 여행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친구의 평생 기억에 어떻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 친구를, 이 친구를 그런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하여,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마,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어. 몇 배로 좋아, 라스베가스보다. 거기를 내가 구경시켜줄게. 그렇게 친구가 좋아가지고, 야,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이거 보세요. 폭포가,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한국에서 폭포라는 것은, 이런 데 갖다 비교하면 폭포라는 단어가 좀 부끄러워요. 이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 폭포가 여기서 떨어져서 쫙 해서 계속 쏟아져서 여기 내려와서 여기가 바닥이에요. 자, 여기 이제 캠핑카, 관광버스, 보세요. 큰 나무가 얼마나 키가 커요. 여기 이제 팍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거, 꼭대기까지 가려면 헬리콥터를 타야 돼요. 자, 자 헬리콥터 탁탁 칩시다. 한참 걸려 올라가는데 다다다 까맣게. 여러분 폭포의 높이가 1km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975m. 1km보다 25m. 아 이런 게 이제 폭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거 실제로 보면 이거 엄청납니다. 굉장해요. 이런 걸수록 사진 찍어 놓으면 뭐 괜찮네 이 정도. 실제로 가서 보면 뭐예요? 와 압도적이야. 웅장하고 막 소리도 대단하고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오는데도 7시간 걸렸어. 저는 여기를 보통 한 2, 3년에 한 번씩 꼭 갔어.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제 다 가서 이제 폭포를 둘이서 보는 거야. 와. 그 친구는 제 뒤에서 이제 있고,
근데 한참 제가 와 하고, 근데 이 친구는 와 소리를 안 해. 그 아무래도 이상해서 조용해서 야 좋지. 그 뒤로 쓱 돌아보니까 이 친구 뭐 하고 있게. 좋지, 그러니까. 다 봤으면 가자. 와, 7시간 운전해가지고, 이거 뭐, 그러더니, 그래서, 자, 다 봤으면 가자, 그래.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목적지에 도달한 거 아니에요. 그,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뭐,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 여기가 거기야. 그때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눈을 막 부릅뜨더니, 야, 7시간이나 운전해가지고,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뵐 줄 알았냐.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있고,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에 속아 있어요. 왜? 인생 살아가는 거 보면 다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그렇죠? 뭐 일하다가 나이 들면 병들고. 그러면 죽어서 뭐 돼버려? 흑돼. 사실 맞아요, 맞아요. 저 아름다운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속는다니까. 저게 뭔데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지. 그래버리면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안 켜지죠.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저거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하면 그거는 절대로 저 아름다운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뭘 모르는 거요? 뭘 모르는 거요? 아름답다는 걸 모르는 거야. 네. 크, 아름다워. 응? 그러니까 그 폭포의 그 아름다움이 진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답다는 그 진실을 알면 그 진실 속에 있는 뭐가 있어? 생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폭포가 아름답다는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리고 또 건강하려면, 인생이라는 것은 때때로 고생스럽고, 내가 실망하고, 그럴지라도 그 삶 속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자. 그런 게 귀중하지 않으면 뭐예요? 뭐, 낙산사의 상대 가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리면 되잖아. 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와, 여러분. 그래서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뭐예요?
없어. 그러더니 담배꽁초를 짓밟고 그냥, 응. 그러면 이거 보고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도박장 없어. 아름다운 추억이 뭐가 돼버렸어? 꽝이 돼버렸어, 꽝. 대박! 그래야지. 야, 라스베가스보다, 뭐야? 훨씬 좋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 아름다움을 알면, 그럼 그 친구가 한국 돌아와서도, 다른 친구한테 막 얘기할 때마다, 이야, 그 상구가 말이야, 거기 데려갔는데 확 끝내주더라 할 때마다, 뭐를 받아요? 생기를 받잖아. 그렇죠? 그런데 뭐, 사는 게 뭔데, 뭐. 먹고 자고 싸고 뭐, 일을 하다가 늙은 거. 그럼 뭐, 죽는 게 인생이지, 뭐.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는 사실의 이상구가 있고, 진실의 이상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유전자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무슨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너무 감사하고, 아, 그리고 성경에는 약속이 탁돼 있단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천국으로 가서, 천사처럼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를 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그렇게 해 주셨고 그렇게 또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해 놓으셨다. 는 것을 탁 알게 되니까 야, 그렇게 되었구나. 저도 이때까지는 뭐예요? 뭐 살다가 뭐 흑돼버리면 그만이지. 하든 사실적 생각.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근데 그 전에는요. 이제 제가 미국서 병원할 때는 의사 생활할 때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여름 휴가 때다. 뭔지 이렇게 되면 우리 식구들이 다 애들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하와이로 갔다고. 하러 가면 이제 돈이 있으니까 호텔 들어가도 뭐요? 비싼 방. 근데 비싼 방탁 들어가면 뭐 스위트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가구도 다 있고 소파도 있고 식탁도 탁 있고 탁 이런데. 그러면 이제 그 나름대로 고급으로 치장한다고 실내 장식을 잘 해놨는데 그때 제가 어땠는 줄 아세요? 뭐, 왜 이렇게 다 싸구려야? 괜히 거들먹거리는 거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샨델리어. 뭐 이게 크리스탈이 싸구려네. 이래 싸면서 행복한 줄을 몰라? 뭐 전부 다 뭐예요? 아, 이래 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받아 했으면서 다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지금 타는 차 저거 절대 못 탔어.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딸이 둘이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갔다 오면 우리 애들이 캬, 뭐 비행기에서 뭐 이제 그 이제 승무원들이 이제 뭐 커피도 갖다 주고 콜라도 갖다 주고 뭐 밥도 갖다 주고 이제 그걸 이제 흉내내. 그래서 집안에 있는 의자들 다 끌고 가서 복도에다가 딱 이제 해놓고 비행기처럼 해놓고 아빠 보고 오라는 거야. 승객 가라는 거야. 그러면 또 뭐 이런 거 가져와서 커피 드세요. 뭐 그런데 그거 보면 너무 너무 이쁜 거야. 이뻐 죽겠어. 그런데 참 이쁘다 요것들. 그래서 막 생기를 받아가지고 유전자 켜지려고 그러는 순간. 덜커덕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 애들이 내가 사랑하고 이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 애들이 뭐, 내가 계획해서 난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이쁘지? 뭐, 키워놔봐야 뭐예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내 돈, 누가 더 많이 상속을 받나 하고 싸울 텐데. 이런, 그런 생각을 사실적. 그러니까 갑자기 이쁘던 것도 뭐요? 싹 안 이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마음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지지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뭐, 사랑에 겨워가지고, 행복에 겨워. 그거 웃긴다는 생각.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아, 성경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에 넘치고, 그럴 때 내가 또 유전자 켜지고,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우리 딸 둘이가 앉았으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죽겠고 막 꼭 깨물고 싶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일순간, 그 다음 순간이 뭐예요? 애들이 뭔데?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네 돈만 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 사랑이라는 마음은 뭐예요? 싹 없어지고, 사람이 아주 뭐 해줘요? 메말라지는 거야. 정서가, 감성이. 그래서 이 사실에 속아가지고 자기 정서가 메말라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돼? 사실보다는 무엇을? 진실을 추구해야 돼. 그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LA에서 여기 와서 보려면 대개 한 5시간 내지 7시간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가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아, 가봐야 뭐 그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말에 되면 이 속초 오는 그 속초 양양 고속도로가 예? 막히죠. 그렇죠? 야, 이제 그렇게 뭐 보통 안 막힌 날은 뭐 2시간 반, 3시간이면 쫙 오는데 예. 그렇게 막히면 뭐 4시간도 걸리고 5시간도 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어떻게 와요. 그 애들 데리고 어? 다 뭐를 위하여? 어? 추억을 만들기 위하여. 뉴스타트 강의를 안 들어도 다 그 주말에 왔다 가려고 그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길도 맥혀요, 안 맥혀요? 주말은 다 맥혀. 그래도 가자. 그래서 우리 가족이 뭐예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자. 라는 가족들은 길을 쓰고 와요. 오늘 길도 막히고 할 텐데, 막, 집에서 낮잠이나 자고, 뭐요? 쉬자. 그 말은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힘들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서로서로 무엇을 나눌 기회를 갖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래서 저는 참 제 인생에서 참 안타깝고 좀 억울한 게 있다면, 저도 우리 애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캠핑카도 샀어요. 네. 그래서 캠핑카. 근데 캠핑카를 가지고 캠핑, 야외에 나가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해보니까 이 아빠가 죽을 지경이더라고. 네. 이게 왜 죽을 지경이 아세요? 지금 뭐 한국에서 캠핑카가 지금 막 인기야, 지금. 근데 저거 곧 사그러집니다. 왜냐면 저게, 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이사를 가야, 이사. 베개고, 뭐, 담요고, 뭐, 다 뭐예요. 집에 있는 거, 차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뭐, 냉장고도, 뭐, 시장 봐가지고 다 채우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가스통도 충분한가, 뭐, 다 체크해야 되고, 저거 좀 해보면, 아이고, 더 좋은데. 저도 이제 캠핑카 같이 싸서 애들 데리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알고부터는 너무 바빠져가지고 애들하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이 그냥 세월이 휙 가버렸어. 그게 참 아깝다 이제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개를 키우는 것도, 개 키우는 거 귀찮아요. 개밥 걱정해야지. 이게 사료를 잘 먹냐. 그리고 이제, 건강식을 시켜야 되니까,
고구마도 주고, 뭐, 이제 딱 가능하면 건강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매일 개밥그릇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밤에 또이 강의 끝나면 또, 개밥 준비해야 돼.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반드시 운동시켜야 돼. 시키고. 그런데 그런 것이 귀찮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상 귀찮은 거지. 그렇죠? 여러분, 애 낳아서 기르는 게 힘들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왜 그렇게 애를 낳아서 키우고 싶어요? 그 사랑을 주는 그 기쁨. 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은 점점 사랑을 중요시하는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기 낳아가지고 밤에도 젖 먹여야 되고, 뭐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 안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생기는 사랑을 줄 때 더 많이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랑이 밥을 현미하고 계란 한 개 깨놓고 두부도 좀 해가지고 으깨고 이래가지고 영양을 잘 고려해서 먹이니까 피부병도 싹 없어지고 건강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이제 밥을 들고 사랑아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사랑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먹어봐. 그러면 그 녀석이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참 좋아. 기뻐.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근데 제가 이제 밖을 두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어떤 분은 저보고 뭐라 그래요. 박사님, 그거 힘들고 귀찮게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다른 사람 시키시죠. 아니, 어떻게 직원 뭐, 야, 개밥 줘. 뭐, 개밥 주러 직원 됐나?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지 내가 사랑하면서 보내자. 그래서 제가 사랑이, 이제 키우면서 지금 딱 2년 됐거든. 2년 2개월 됐어요. 키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를 이렇게 섬겨보니까 예수님 기분을 알겠더라고. 사랑이 지가 어떻게 지 밥을 만들어. 그렇죠? 내가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사랑이한테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 이 주인밖에 없어. 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이 주인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키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 그래서 목줄 풀어놔도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 지가 가고 싶은 데서 어디까지 갔다가 반드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의 그 인생이 아니라 개생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 네. 주인에 달려 있어.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들과 하나님 관계가 똑같아요. 우린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뭐요? 잘 섬겨드려야 된다 그러지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그 사랑과 섬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서 살아갈 수 있어. 이제, 그런, 그것이 인생의 뭐예요? 진실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은, 이게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 돈 벌어도 골치, 돈 없어도 골치,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실, 인생의 사실이고, 그 인생 속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생기가 있으면, 생기 눈에 안 보여요. 생기가 있으면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요, 건강한 인생이요, 내가 병 들었을지라도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저는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공식. 그냥 사실, 사실. 영어로는 사실을 fact라고 그러죠. 그렇죠? fact. 사실은 생기가 없어. 그렇죠? 요스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 그러면 그건 사실이야. 근데 거기 그거 가지고 내 유전자가 켜지지는 않아. 그래서 인생을 사실대로만 살면 그건 생기 없는 삶. 이제 그렇게 사면 빨리빨리 늙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나 조금 내가 수고스럽고 힘들지라도 뭐를 만들어야 돼?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야 돼. 서로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그것이 중요하구나.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뭐밖에 안 남아?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흑된다밖에 안 남아. 그래서 사실은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실. 진실을 truth라고 그러죠. 사실과 진실은 같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더 사실에 첨가되어야 돼요? 사실에, 사실 더하기 플러스 뭐? 네,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으려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랑. 사랑은 진선. 그래서 이 요세미테 폭포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모르면 그 친구는 요세미테 폭포에 이렇게 긴 시간을 운전해서 왔어도 요세미테 폭포에 무엇은 못 보고 갔다? 진실은 못 보고 갔다. 우리가 이렇게 70년, 80년을 살아도 그 속에 아름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70, 80년을 어떻게 인생의 진실을 모르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사실은 아차 잘못 보면 똑같은 것 같아도 사실은
엄청나게 다르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하는 목적은 이제 이런 것을 깨닫고 나는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겠다? 진실의 삶을 살겠다. 그렇죠? 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지. 그런, 이제는 물질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무슨 생각? 영적으로.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 아름다움이라는 영적 에너지. 네. 선, 감사라는 영적 에너지. 이를 받아서 살 때 우리는 그냥 먹고 살고 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삶의 진실된 삶의 극치는 이 세상에서는 힘들어. 결국 언제라야 돼? 우리가 부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정말 그때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아름답고 진실되고 선한 그런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안 되는 것은 조금밖에 왜? 이 세상 자체가 워낙 어둡고 악하고 이제는 자기 애도 낳기가 싫을 만큼 뭐예요? 내 아이를 내가 가져서 내가 키우는 그런 행복감 마저도 어떻게 많은 전문의들이 이제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우리 부부만 엔조이하고 살게. 엔조이가 최고야. 근데 엔조이는 나중에 해보면 그것도 뭐예요? 그게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도 결국 허무합니다. 결국 우리가 숨질 때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러나 정말 정말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이 경상도들은 사랑을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이런 화초 같아서 뭐를 부어줘야 싱싱해요. 물을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화초는 그 물이 뭐게? 사랑해요. 그래서 그래서 경상도 남자는 어떻게냐면 경상도 마누라들 뭐라 그래요? 보소, 당신 나 사랑해요? 그렇게 잘 물어. 워낙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경상도 사내는 어떻게 대답하게? 그 사랑 어디 있다? 여기 다 있다. 내 마음 속에 사랑 많다. 걱정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과 똑같은지 아세요? 화초가 물이 꽉 찬 병을 보고 보소 당신 나 사랑해요? 그럼 병이 뭐라 그래? 봐, 내 속에 물이 가득하잖아.
어떻게 해줘야 돼? 부어줘야 돼요. 부어줘야 돼. 부어준다는 것은 뭐를 해줘야 돼? 표현을 해줘. 아무리 물이 사랑으로 가득해봐야 안 부어주면 뭐예요? 안 부어주면 화처럼 말라. 그래서 이제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만 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내가 너무 그런 면에 있어서 표현을 잘 안 하고 강의는 하면 참 잘하는데 우리 내 아내한테 좀 부어줘야 될 거 아니오. 근데 그거를 내가 못하고 있다. 이걸 해야 될 텐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데에서 이제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그 큰 거, 거기 이제 은퇴자들이, 요즘도 한국에 은퇴한 분들이 뭐 60세부터 들어간다고 그럽다. 그렇죠. 뭐 비싼 그 노후 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초청을 받아서 이제 건강 강의를 하러 갔는데 아마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 노래를 좀 한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집 사람한테 노래를 부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내일 오전에 피아니스트가 와서 맞춰보고 노래를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몰랐어.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책을 쓴다고 바빴어요. 밤 늦게 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쓰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왠지 우리 집 사람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으려나? 전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강의 시간보다 뭐예요? 적어도 한 시간쯤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강의는 11시에 시작하는데, 한 10시까지는 그 강의장이 도착해야 돼. 우리 집사람 나는 그 알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좀 몰랐어. 이제 자기는 빨리 화장하고, 머리 또 드라이 하고, 근데 저는 갈 생각 않고 뭐예요? 지금 한 시간, 후에 떠나면 되는 거지, 뭐, 왜 저러 사냐? 그랬더니, 저는, 어머, 뭐 하는 거야? 바빠. 아니, 뭐 오늘 한 시간 더 빨리 가야 된다니까! 왜? 근데 그렇대요. 노래하게 돼. 나 몰랐어?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 몰랐다 그러면 당신은 자기 아내가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뭐 할지인지 그런 데다 아무 관심이 없지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열 받아 난리가 나서 그럼 저도 열 받아 안 받아 아니 몰랐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후닥닥 그런데, 그때는 컴퓨터, 그 옛날 노트북은요, 이렇게, 끌래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컴퓨터 꺼지는 시간. 근데 나도 껐어. 근데 자꾸 빨리 안 꺼지는 거야. 그러고 같아. 왜 또 계속 하는 거야? 끝다고!
그때는 제가 이 머리 결이 아직 지금처럼 건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꼭 이제 강의하면 우리 집사람이 반드시 쫙 해가지고 드라이를 쫙 해 머리 틀을 잡아줘야 됐어요. 이제는 안 그래도 그냥 그냥 이러면 끝이에요. 저는 그건 우리 집사람이 해줄 생각을 안 해. 왜 이제는 머리 건강해지니까 이 머릿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간다 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머리 드라이 해야 돼. 여보, 머리 해서 빨리 와! 그때 막 열받아가지고, 안 가!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상구야, 사랑해. 가서 뭐 아무 소리 말고 머리 해. 그래서 이를 갈면서 갔지.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탁.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냉랭한 거야. 자, 이래가지고 무슨 뉴스타트 강의를 하며 이래가지고 무슨 노래가 나오겠어? 큰일 났어. 그런데 꼴도 보기 싫어.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 안 하고 도착해서 노래는 엉망일 거고 강의도 뭐예요? 영 형편없을 거고 그러면 그날 하루 기분 뭐요? 확 잡치고, 그러면 화가 더 날 거고, 그러면 더 미워질 거고, 그래서 악령에 질질 끌려 댕기는 하루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자,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신님. 바로 이 지금 냉랭한 이 분위기를 빨리 화기애애하게 사랑이 넘치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시작해 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아주 냉랭한 차디찬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꿔주는 것을 얼음 깨기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ice breaking. 그 얼음을 깨야지. 지금 여기 둘 다 얼음 덩어리가 들어있는데. 하나님, 얼음을 깨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운전을 다 갔는데 미국에는 이 코스모스라는 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 저좀 멀리 코스모스 같은 게쫙 있어. 그래서 제가 아, 저 코스모스 아니야? 어머, 코스모스네? 얼음이 다 깨졌어. 녹기 시작해. 하, 역시 하나님이. 예. 네? 예. 네. 엊그저께까지는 저 코스모스를 못 보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탁 보이게 해서, 이렇게, 예? 네? 얼음을 깨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꺼졌던 유전자가, 자, 켜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경상도 사나이가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지만 기도하면 뭐예요? 또 그렇게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제 핸들 잡은 제 손을 탁 잡더니 여보 먼저 말 붙여줘서 고마워. 그날 아침에 싸움 안 했던 것보다 싸움했던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는 못했어. 우리 둘 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고맙다 그래놓고 당신 기도했지.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진실의 인생의 진실의 맛을 보시고 그 진실에 있는 생기를 받으셔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